오늘은 분당 두산타워 외관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먼저 드론 영상 감상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스마트폰으로 건물 사진 멋지게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호에 위치한 분당 두산타워의 전경을 확인하려면 경부고속도로 반대편으로 가야 하는데 횡단보도와 굴다리를 지나면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날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그냥 찍어도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전문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하우대로 최고의 사진 한 장을 건져보겠습니다. 건물 사진은 수평과 수직이 칼날같이 맞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왜곡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생긴 렌즈를 쓰는데요. 스마트폰으로는 가로만 딱 맞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명확하게 찍으려면 조리개는 F22까지 최대한 조이고 ISO는 100으로 설정한 다음 셔터 스피드는 화면에 맞추면 되는데 삼각대도 필수고요. 스마트폰은 대부분 고정 조리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갈게요. 매직아워는 일출이나 일몰 후 빛의 색이 다채롭게 변하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5시 30분 정도 되니까 해가 지고 건물이 따뜻하게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훨씬 멋지죠? 매직아워가 끝나고 암흑이 되기 직전 약 10분에서 20분 동안 하늘이 잠시 파랗게 변하는 시간대가 블루아워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약간 푸릇한 정도지만 카메라 렌즈로 보면 정말 예쁜 파란색이 나오고요. 신기하죠? 이때 딱 찍으면 전문가 뺨치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블루아워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스마트폰 들고 수평 맞춰서 착각. 참 쉽죠? 전문가의 사진 결과물은 보정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아래 링크를 통해 공유할게요.